수치를 왜, 뭐, 왜 뿌려? 고추 안에 그 씨가 많잖아. 그게 부자하고 잘 살고 행복과 다산과 이게 담겨져 있는 그게 그거 맞아요, 고추가. 아니. 신부의 머리 위에 부스러뜨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지원. 호두? 최용만이, 최용만이 씨가 이렇게 부스러뜨려졌다. 아니, 머리에 두고 이렇게 부스러뜨려져 때려서. 아니, 아니, 가루를 호두? 아몬드? 정신, 소금. 쉬운. 빵! 빵가루. 빵, 빵은 음식. 비싼 거 봐. 결혼식이야? 이 케이크? 진짜? 진짜? 야 뭐야? 여기 얻어버리는 짱이야. 케이크를 여기다 그냥 해버려? 케이크 가루를? 부스러뜨렸대요. 밀이 다산을 상징했대요. 밀. 빵. 그래 아까 빵이 빵,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빵이 말에 들어갔는데. 빵이 말에 들어갔는데. 빵인데. 케이크 네.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나온 거야. 이 빵인데 이게. 저 가요. 어, 케이크를 맞추죠. 이 모든 게 다 이게 다 생일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잘라. 그 생일빵의 빵이 그 빵이에요. 그래도 할 때 빵이에요. 어 냄새가 근데 감자탕 향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생겼어? 야 감자 감자탕이랑 니콜라랑은. 이렇게 먹을게요. 뼈, 조심해 뜨거우니까. 뼈와 살 막 부서지는 거 봐. 아, 뼈와 살이 뜨거운데 부서지는 조심해서 거. 먹어야 돼. 뜨거운데 부서지는 조심해서 먹어야 돼. 입에서 살 때 봐라 뜨거운지. 진짜 혀는 돼요? 혀는 되지. 오빠들 진짜 사기치면. 혀는 돼. 혀는 돼. 더보고 사기치면 안 돼. 찝찝한 식군대 사기라니. 찝찝한 식군대 사기라니. 식군대 사기라니.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어? 땡.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어? 땡. 야, 이쪽에 들어간 거야, 지금. 아, 이러지 마요. 야, 함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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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혀를 때렸다고 돼? 한 번만 먹읍시다. 아, 아, 이거 한 번 먹을게요. 거기 뱉어서 먹었는데. 아, 이거 한 번만 먹을게요. 안 되지. 안 돼. 먹고 머리 박던지. 네, 먹고 머리 박을게요. 네, 먹고 머리 박을게요. 뭘 맛있다. 머리 박아야 된다고? 조심해 뜨거워. 야 루꼴라가 지금 따라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거지 대신 이게 들어간 거지? 사실 나는 이제 우거지 맛으로 먹긴 했었는데 시래기 우거지 대신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어백나 선생님 오셨나 어디? 고기가 진짜 야들야들하고요. 그래? 감자탕 국물이긴 한데 르꼴라여서 좀 특별한 맛이에요. 묘한 향. 네. 살짝 데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르꼴라가. 그 르꼴라 그냥, 먹, 그냥 먹으면 되게 강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약간 국물에 데친 것 같아요. 희석돼. 야, 이게 요즘 유기가 부쩍 맛있게 먹어. 살 올랐어. 가을 유이. 야 울려 야 울려 야 유미가 이 정도까지 됐어 내가 오늘 오빠 이긴다 자 다음 뭔가요? 이제 파스타입니다 알리올리오 먼저 고추장 파스타부터 먼저 고추장 파스타 고추장 파스타는 진짜 나도 먹고 싶어 고추장에다가 토마토 소스랑 치리 소스는 들어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고추장을 조금 넣었어요. 와우, 색깔 봐라, 색깔 봐라. 마지막 문제. 일본 에도 시대 말기. 에도 시대? 맞아, 일본 말은 그 에도 시대가 있어요? 에도 시대. 일본 에도 시대 말기. 장사꾼들이 효능이 뛰어난 이것을 인삼으로 속여 팔기 시작하면서 인삼과 이것을 이르는 명칭이 같아졌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삼하고 명칭이 같다고요? 네. 보통 도라지 뭐 이런 거예요. 도라지?
종신, 칡! 유이, 생강? 아, 이거 안 해. 근데 아직도.